우리 여기 와서 그죠? 이제 요 우리 이번 시간은 이제 이 부분입니다. 세율 부분 그죠? 우리가 이제 취득세는 아까 우리가 몇 프로 그랬죠? 기본 세율이 4% 했잖아 그죠? 4%. 예, 그런데 요 보세요. 취득의 모양이 다르죠 그죠? 매매, 신축, 정축인데 요게 4%입니다. 매매. 요거는 2.8. 다릅니다. 알겠죠? 요게 종류가 또 이거는 또 다르죠. 그죠? 이건 또 3.5. 요걸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요 세율은, 우리 이제 교재는 쭉, 그 교재 뭐 안 보셔도 되지만은, 교재 보실 분들은 잠깐 그 뒤로 가면은, 예, 100페이지 나오네. 그죠? 100쪽과 101쪽 그게 나오잖아. 그죠? 세율. 자, 요걸 제가 정리해 드리게 보세요. 매매는 4%, 증여를 받으면은 3.5, 상속을 받으면은 2.8, 그리고 신축이나 정축과 같이 이런 보존 등이 신정축을 말합니다. 2.8. 알았죠? 여기 이제 제가 보존이라 하는 거는 최초잖아. 그죠? 요거는 신축이나 정축, 막 대표적으로 신정축이다. 그래 하세요. 신정축은 2.8이다. 아, 크게 네 가지다. 매매는 4%, 정년은 3.5, 상속은 2.8, 보존도 2.8. 그런데 우리가 매매는 4%지만은 농지를 매매로 취득하면은 이거는 3%입니다. 농지는 3%. 알았죠? 농지를 사면은 3%. 농지 전 밭 다 알겠죠? 요 정여를 받았는데 정여받은 사람이 영리 목적이 아닌 사람이 있죠. 비영리 사업자가 정여를 받았다. 2.8%. 비영리 사업자는 2.8%. 그러면 여기 비영리 사업자 누구냐? 교회나 사찰. 알겠죠? 아, 교회나 사찰이나 뭐 고아원 이런 있잖아. 그죠? 영리 목적이 아닌 사람이 정여를 받으면 2.8. 알겠죠? 상속을 받았는데 농지를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았다. 요거는 2.3. 두 사람이 공유하고 있다가 공유물을 분할하면은 요거 2.3%. 공유물 분할은 2.3%. 알았죠?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죠? 취득세 표준세율이다. 네. 자, 매매는 4%. 알겠죠? 농지를 매매로 사면 몇 프로? 3%. 정여를 받으면 3.5. 비영리 사업자, 교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교회나 사찰은 2.8. 상속을 받으면 2.8%. 농지를 상속받으면 2.3. 보존, 요 보존이라는 거는 신축이나 정축, 알겠죠? 원시 취득을 말합니다. 2.8. 두 사람이 공유하고 있다가 분할했다. 2.3. 알았죠? 그럼 여기서 우리, 자, 보세요. 그럼 방금 좀 말씀드렸던 거죠? 농지 나왔잖아. 그죠? 그러면 농지의 범위는 전, 밥, 과수원, 목장까지를 농지로 본다. 우리 취득세에서는 전, 밥, 과수원, 목장까지가 농지다. 알겠죠? 다시 따라하세요. 시작. 전, 밥, 과, 목. 과는 과수원, 모는 목장. 알았죠? 우리 양도소득세에 가면은 요것만 농지입니다. 전, 밥. 범위가 다릅니다. 알겠죠? 취득세에서는 이걸 농지라 하고 양도세에 가면 요것만 농지입니다. 요거, 요거. 농지로 보는 범위가 다르다. 그때 가서 또 말씀드릴게요. 여기 비영리라 그랬죠?
비영리 사업자를 하는 사람 누구? 비영리가 있잖아, 그죠? 비영리 사업자를 이야기합니다.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교회, 뭐 사찰 등등 알았죠? 아, 이걸 비영리 사업자다. 매매는 몇 프로 그랬죠? 매매가 몇 프로죠? 4%죠? 그죠? 4%인데 요거 보세요. 요거 주택 있죠? 우리 사는 집 있죠? 공동주 아파트나 단독 있죠? 그죠? 주택을 내가 매매로 취득했다. 집을 매매로 취득하면은 요거는 세금을 조금 낮추어 줍니다. 집은. 알았죠? 내가 주택을 샀다. 그죠? 주택을 내가 사면은 요 주택의 가액이 6억 이하는 세금이 얼마냐? 1%. 4%가 아니고 얼마? 1%. 알았죠? 1%. 그럼 3%는 뭐 됐죠? 면제. 면제해줍니다. 면제. 알겠죠? 면제. 예. 9억 이하. 6억을 초과하고 9억 이하는 2% 세금이 이렇게. 그 주택의 가액이 9억을 초과했다. 9억을 초과하면 3% 이렇습니다. 자, 다시 정리할게요. 우리 일반적으로 매매로 취득하면 4%인데, 알았죠? 주택 있잖아. 집. 우리 사는 집 있잖아. 아파트. 아파트는 6억 이하는 얼마? 1. 9억 이하는 2%, 9억 초는 3%다. 그죠? 요거 1%, 원래 4%인데, 1%만 세금 내니까, 결국 요거는 3% 면제받았잖아, 그죠? 요거는 3% 면제받았다. 요 우리가 감면받았다, 이래, 감면. 요거는 2% 감면받았죠? 감면. 요거는 1% 감면받았다, 그죠? 감면. 감면받았다, 이런, 감면. 예. 감면, 이렇게. 감면이라는 거는 감, 그죠? 예. 면. 감면이라죠, 그죠? 예. 감, 면, 뭐, 좀, 감소, 면제, 예. 예? 예? 이 주택은 당연히, 이거 주택은 우리가, 그죠? 이렇게 표현합니다. 단독과 공동주택이라 하잖아, 그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이거 주택이죠, 그죠? 그 단독주택이라는 거는 알잖아. 공동주택이 뭐죠? 아파트, 그죠? 이게 아파트잖아. 여기는 연립도 있고 다세대 다가구도 전부 다 여 다 들어갑니다. 알겠죠? 다 주택이잖아. 이걸 다 포함해서 내가 단독을 사거나 아파트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감면은 요 감소 면제를 그랬잖아. 요걸 우리는 감소했다. 경감 제면 면제. 요거는 좀 깎는 거잖아. 깎아주는 거, 그죠? 요 면제, 이걸 묶어서 우리가 감면이라 합니다. 그죠? 감면. 요 감면과 비과세. 그럼, 감면 규정과 비과세는 다, 말이 다르죠? 그죠? 비과세는 요거는 처음부터 과세 대상 아니죠? 이거는 처음부터 과세 대상에서 제외 비과세잖아, 그죠? 이게 비과세인데, 이거는 뭐냐? 과세 대상이죠? 과세 대상인데, 과세인데, 이게 일정한 요건을 충족했을 때, 깎아주는 거죠, 그죠? 감면. 이거 우리가 감면이라 한다. 알겠죠? 예. 그래서, 이거는 원래 과세 대상이고, 이거는 처음부터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죠? 과세 대상이지만, 일정한 요건을 충족했을 때, 일정 부분을 깎아주는 걸 우리가 경감면이라 한다. 알았죠? 자, 그래서, 주택 우리가 1%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집을 살 때, 그죠? 6억 이하, 뭐 5억짜리다, 3억짜리 사면 세금 1%입니다. 1%. 알았죠? 1%. 9억 이하는 세금 몇 프로? 2%. 9억 초과 몇 프로? 3%. 이해되죠? 아, 취득세 이렇구나. 요게 세율이다. 요거.
처음에 5년간 매년 나왔습니다. 알겠죠? 요거. 세율 요거. 다음 중 취득세 표준세율을 열거했는데 틀린 거 찾아봐라. 이렇게. 요거. 알겠죠? 예. 자, 이제 여기 와서 그죠? 잠깐 제가 요 세율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 보세요. 우리가 이제 시작이니까 이제 처음이니까 그죠? 여러분 좀 알고 넘어가야 되잖아. 그죠? 4% 그랬죠. 그죠? 4%라는 거는 우리가 요걸 분수로 하면 얼마죠? 100분의 4 맞잖아. 그죠? 근데 만약에 0.3%다. 이거는 100분의 얼마? 0.3이죠? 이상하잖아. 그죠? 이걸 우리가 0.3을 요걸 3으로 고치면은 어떻게 될까요? 밑에 뭐? 1000이 되잖아. 그죠? 1000분의 3이죠. 그럼 이것도 우리가 1000으로 고쳐버리면 얼마 되죠? 1000분의 40 되죠. 그죠? 이게 우리 이제 세법에서는 이게 0단위가 있거든. 소유점. 그죠? 있다 보니까 이걸 이제 100분의 0.3 하면은 더 요 소점 또 이상하니까 요걸 떼면은 1000분의 3입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는 전부 1에 대해서 이렇게. 천분율. 우리 법전에는 천분의 40이 나옵니다. 알겠죠? 그 1에 나온 이게 뭐 천분의 40이면 이건 얼마? 천분의 얼마? 30. 요거는 천분의 하나 내려가면 돼요. 하나 내려가면 되니까 천분의 얼마? 35. 요거는 천분의 얼마? 28. 천분의 28. 천분의 23. 천분의 28. 천분의 23. 천분의 40. 천분의 30. 알았죠? 예. 천분율로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법전은 전부 열어되어 있다. 근데 우리가 여울 때 1의 요울 수는 없잖아. 천분의 40. 그죠? 그래서 요래 알고 처음 이제 한두 번만 보면 되니까. 그죠? 요 두 개만 보세요. 알겠죠? 요래 표시를 이래 한다. 알았죠? 자, 하나 더 볼게요. 보세요. 우리 이런 말이 나옵니다. 뭐 3배, 3배, 3배를 이렇게 표현해요. 100분의 3배 이렇게. 알겠죠? 3배 하면 100분의 300이랍니다. 알겠죠? 4배 하면 어떻게 할까요? 4배 하면 어떻게 해요? 그렇지. 100분의 400. 알겠죠? 이래 표시합니다. 이제 법전에 우리가 이래 표시를 이래 한다. 알았죠? 3배는 100분의 300, 4배는 100분의 400. 요래 나오거들랑 1000분의 40 나오면 아 4%다. 1000분의 3 나오거들랑 0.3%다. 요걸 이해하면 되잖아. 그죠? 요래 나오면은 요거. 요래 나오면은 3배다. 요래 표시 나오면 4배다. 이렇게. 알았죠? 예. 이렇게 보고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알겠죠? 예. 하나만 더 해볼까요? 여기서 50%는 천분율 안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냥 100분의 50이다 이랍니다. 알았죠? 50%는 뭐라 한다? 100분의 50, 뭐 천분의 500 이래 안 하고 그냥 100분의 50. 법전에 표시방법 이렇다. 책에 이래 나오거들랑, 아, 1000분의 40 나오거들랑, 아, 4%구나. 1000분의 3 나오거들랑, 0.3%구나. 이래 알면 됩니다. 알겠죠? 예. 자, 세율이 나왔다. 우리 공부하는 거. 요걸 무슨 세율 그랬죠? 무슨 세율? 취득세의 무슨 세율? 표준세율. 알았죠? 여기에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장은 플러스 마이너스 50% 탄력세율을 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실제 하는 데는 없습니다. 예. 플러스 마이너스 50% 할 수 있다. 무슨 소리냐? 예, 세종시에 무슨 문제가 생기다. 그죠? 불가피한 일이 있으면 이거 보세요. 요걸 4% 우리 이제 세종시만 세종시 의회에서 정하면은 원래 취득세가 4%인데 여기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50%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플러스 50을 하면은 여기에 4%에 50은 몇 프로죠? 2%잖아. 2% 더하면 얼마? 6%. 할 수 있다 이 말. 할 수 있다. 여기에서 2% 빼면 얼마? 2%. 이렇게 정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취득세를 세종시 의회 있잖아. 그죠? 의회에서 결정하면은 2% 하든 3%, 4%, 5% 이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다. 알겠죠? 해도 된다. 이건. 그런데 요렇게 요걸 우리 뭐라 하나 이라면은 탄력세율이라 이랍니다.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데 실제 우리나라에서 어느 자치단체고 간에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할 수 있다. 알겠죠? 그냥 폼으로 달아난 거지. 이래 하면은 문제가 생기죠. 그죠? 이래 해버리면은 세종 시민들이 가만 안 있죠. 다른 시는 4%인데 우리는 와 6%냐 반발할 거고, 이래 하면 또 세수가 부족할 거고, 그죠? 그래서 실제는 하는 게 아니고, 요거는 한다가 아니고, 해도 되고 안 된다, 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법전에. 아, 이걸 무슨 세율을 한다? 요거는 기억하세요. 무슨 세율? 탄력세율. 다시 시작. 탄력세율. 한 번 더 시작. 탄력세율. 아, 요런 게 있구나. 다음. 자, 이제. 제가 좀 아까 우리 요 했잖아, 그죠? 표준세율이 있으면 다 무슨 세율이 있더라? 다 그렇지, 중과세율. 그죠? 중과세율. 알겠죠? 중과세 한다. 아, 중과세율이구나. 이거 아까 세금 많이 부과한다 그랬잖아, 그죠? 이게 세 가지 있습니다. 이렇게. 알았죠? 첫째 뭐냐? 사치성 재산. 이거는 부과 많이 한답니다. 그러면은 우리 세법에서 말하는 사치성 재산이 뭐냐? 별골 오선주. 따라서 시작. 별골 오선주. 시작. 그렇죠. 한 번 더 시작. 별골 오선주. 별골 오선주를 우리는 사치성 재산을 한다. 요거. 별골 오선주. 그럼 별이 뭐냐? 별이 뭘까요? 별장. 골은 골프장. 오는 오락장. 선은 선박. 주는 주택. 별장, 골프장, 오락장, 선박, 주택. 자, 따라서 시작. 별장, 골프장, 오락장, 선박, 주택. 요거 앞에는 고위 부서입니다. 그래서 이렇습니다. 보세요.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 알았죠? 자, 이제 시작.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 오락실이 아니고 오락장 합니다. 다시 시작.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 알았죠? 요런 거는 중과세 한다. 중과세. 얼마 중과세 하느냐? 그 기본 세율의 8%를 추징한다. 표준 세율의 8%를 더 세금 내세요. 8%. 됐죠? 8%, 8%. 그러면은, 자, 볼게요. 그럼, 별장을 내가 돈 주고 샀다. 별장을 돈 주고 샀다. 그럼 4% 맞죠? 여기에 8%면 얼마? 12%. 별장을 아버지로부터 정려받았다. 그러면 3.5에다가 8%면 얼마? 11.5%. 별장을 상속받았으면 얼마? 여기에다가 8% 더하면 얼마? 10.8%. 알겠죠? 다시. 별장을 매매로 샀다. 요게 8% 불어왔으면 얼마? 12%. 별장을 정려받았다. 얼마? 11.5%. 별장을 상속받으면 10.8%. 별장을 신축했다. 10.8%. 이해되죠? 그죠? 여기에다가 8% 추징한다. 8%. 알겠죠? 여기에 따라서 8% 추징한다. 이걸 뭐라 한다? 사치성 재산. 그게 뭐냐? 별골 오선주.
알겠죠? 별골, 오선주를 사치성 재산합니다. 그러면 우리 세법에서 말하는 사치성 재산은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이 있다. 알았죠? 아, 이런 걸 세금은 표준에다가 플러스 몇 프로? 8%. 이해되죠? 네. 2번. 수도권에 공장을 설립하거나 전입하면은 중과세겠다. 이게 무슨 소리냐? 수도권에 공장을 설립하거나 전입하면은 중과세겠답니다. 무슨 소리냐 보세요. 수도권이 어디 있냐? 서울입니다. 서울. 서울하고 인천시 그리고 경기도에 있는 시 지역 이런 지역을 우리는 수도권이다. 서울 특별시하고 인천 광역시 그리고 경기도 있는 시 쪽이죠. 시하면은 뭐 의정부시, 안양시, 수원시, 부천시 뭐 평촌 뭐 등등 시 있잖아, 그죠? 의정 뭐냐 동두천시 이런 시 이런 시를 말한다, 알겠죠? 시지역 이런 지역은 인구가 너무 많다 과밀 많다, 그죠? 그래서 인구를 좀 억제할 필요가 있다 이랍니다. 인구가 너무 많다. 억제권력, 과밀 억제권력이라 이랍니다. 알겠죠? 인구가 너무 많다. 그럼 이런 지역에 만약에 공장을 설립하면은 또 인구가 많이 들어오겠죠, 그죠? 그래서 인구 억제 정책입니다. 이걸 우리는 과밀 억제권력이라 이랍니다. 알겠죠? 또 이 지역을 우리는 뭐라느냐? 대도시라 이런 표현을, 대도시. 또 이런 지역을 우리 또 다른 말로 수도권이다. 이게 같은 말입니다. 알겠죠? 예. 자, 요 말 다시 볼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과밀 억제 권력 대도시 수도권. 한번 더 시작. 과밀 억제 권력 대도시 수도권. 요런 지역은 공장을 설립하지 마세요. 인구가 너무 많다. 알겠죠? 그럼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죠, 그죠? 뭐 교통 문제라든지 환경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되니까 공장 설립하지 마라 이겁니다. 그게 요 주된 원인, 알겠죠? 이런데 그럼 만약에 공장을 설립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요거 중과세 하겠다, 알았죠? 얼마 중과세 하느냐? 표준 세율의 4%를 중과세겠다. 4%. 알겠죠? 아, 수도권에 공장을 설립하거나 전입하면은 표준세율에다가 요거는 4%, 사지성 재산은 8% 추징하고 요거는 4% 추징한다. 알겠죠? 4%. 요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 그죠? 요거는 이겁니다. 수도권에 법인 있죠? 주식회사, 법인. 법인을 설립, 이것도, 그죠? 예, 이것도 설립, 전입, 하지 마세요. 요거는 뭐, 공장 설립의 신정추. 뭐, 같은 건데, 예. 이것도 법인을 설립하거나, 요거 전입, 이것도 중과세 하겠다. 얼마냐. 이거는, 예, 이래합니다. 요거는 약간 복잡습니다. 보세요. 표준 세율에다가, 그죠? 요거 4% 빼고, 빼기 전에 곱하기 3배. 야, 복잡죠, 그죠? 표준에다가 곱하기 3배, 마이너스 4%. 요게 중과세겠다. 요게 중과세다.
그럼 요 중과 세는 이제 요런 게 있다 그죠? 1번, 2번, 3번. 그죠? 그 여기서 우리가 하나 요거 하나 보고 갈게요. 요거 고급 주택 있잖아. 그죠? 고급 주택 지금부터 요 고급 주택 설명드릴게. 그럼 우리가 고급 주택이 뭐냐? 고급 주택 단독이 있다. 그죠? 요, 그림으로 그릴게요. 이렇게. 요런 주택이 있잖아. 그죠? 요 집이 있으면은, 요, 우리가 이제, 요게 이제 고급주택이다. 그죠? 지금 현재 우리 세포에서 말하는 요 고급주택이라는 것은, 보세요. 요 건물 마당이죠. 그죠? 요 건물 면적이 100평 초과. 100평. 알았죠? 몇 평? 100평. 100평 넘고, 100평, 알았죠? 요 마당 있죠? 요거는 200평, 초과. 마당은 200평 넘고, 건평은 100평, 마당은 200평. 요 건물 값 있죠? 요거. 알죠? 요거 9천만 원, 초과. 건물만, 건물과 땅 있죠. 요 합해서. 응? 6억 초과. 이걸 우리는 고급주택이라 한다. 고급주택. 자, 다시. 건물 면적은 100평. 마당은 200평. 요 집값, 건물값만 9천. 건물과 땅을 합해서 6억 초과. 요게 고급주택이다. 알았죠? 고급주택. 또는 이런 단독에 엘리베이터가 있거나, 단독 엘리베이터 있는지 봤습니까? 없죠? 그죠? 거의 없는데, 단독에 엘리베이터가 있거나 에스컬레이터가 있으면은 고급주택이다. 알겠죠? 엘리베이터가 있거나 에스컬레이터가 있으면 뭐가 된다? 고급주택. 또는 수영장이 있으면 고급주택이다. 20평 이상 수영장이 있으면 고급주택을 본다. 고급주택. 자, 그런데 이제 알았죠. 그죠? 자, 보세요. 다시. 건물은 100평 초과, 마당은 200평 초과. 요 건물 값은 9천만 원, 전체 집값은 6억 초과. 또는 엘리베이터가 있거나 에스컬레이터가 있거나 수영장이 있으면 고급주택이다. 그죠? 그런데 잘 보세요. 여기서 요거 세 가지는 동시 요거 또는 요거 요거는 하나씩만 있으면 고급주택. 요거는 동시 요거 고급주택. 요거 또는 요거. 자, 제가 적어 드릴게요. 보세요. 건물은 100평, 건물 값은 9천, 집값은 6억 초과. 고급주택. 두 번째는 마당 200평, 건물 9천만 원, 집값 6억 초과 하거나, 그리고 세 번째는 엘리베이터가 있거나, 엘리베이터. 네 번째는 에스컬레이터가 있거나, 에스컬레이터 적을게요. 엘리베이터, 요거는 뭐다? 에스컬레이터. 그 다섯 번째는 수영장. 요거는 20평 이상의 수영장이 있으면 고급주택이다. 요 다섯 가지의 중에서 하나만 해당되면은 고급주택입니다. 근데 이제 요게 엘리베이터가 있고 다시 또 6억 초과 요게 다시 추가 요게 추가됐는데 아무튼 6억은 요게 1, 2, 3, 4, 6억 붙었죠. 그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만약에 내가 집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요 집이 얼마짜리냐? 30억짜리다. 30억.
건물 값이 5억이다. 요 평이 몇 평이냐? 95평이다. 마당은 몇 평이냐? 마당은 199평이다. 고급 주택입니까? 아닙니까? 고급 주택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이게 30억, 5억이라 하더라도 이게 100평이 안 되잖아. 100평이 안 되죠? 100평이 넘어야 돼. 이것도 200평 안 되잖아.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이겁니다, 이거는. 알겠죠? 이게 100평이 넘어야 되고, 이거 얼마? 200평이 넘어야 된다. 알겠죠? 예. 그때 요게 세 가지가 동시 충족되어야만이 고급주택이 되는 건다. 요게 고급주택이고, 그럼 이제 공동주택은 요거는 245제곱미터. 274제곱미터. 플러스 6억 초과. 예. 245274죠. 그죠? 요 공동주택은 요게 약 몇 평이냐 하면은 요거는 74평. 평수로 환산하면 74평. 3.3으로 나눠주면 되죠. 요거는 복층구조입니다. 83평. 요거는 245라는 거는 단층, 1층만 있는 거. 274라는 거는 요거는 2층하고 같이 있는 거. 복층구조다. 복층. 알았죠? 단층과 복층이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요게 74평 하는 거는 요게 전용 면적이거든요. 전용 면적. 그 아파트 보면은 이제 뭐 엘리베이터 면적이라든지 그죠? 공용 부분 있죠? 그 공용 부분까지 합하면 약 80평. 우리 쉽게 생각하세요. 아파트는 80평 넘으면은 고급주택이다. 단독은 100평 넘으면은 고급주택이다. 그래 보시면 돼. 간단하게 기억할 때는. 알겠죠? 아파트는 몇 평? 80평. 단독은 몇 평? 100평. 알겠죠? 초과는 고급주택 들어갈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요거 공동주택이다. 그죠? 공동주택은 245, 274. 자, 해보세요. 요거 외울 때 이렇게. 공동주택에 24 오신 것을 환영한다. 이치에 맞게 살자. 요래 외우세요. 외울 때는. 공동주택에 이사 오신 것을 환영한다. 이치에 맞게 살자. 245, 274. 알았죠? 요게 고급주택이다. 아, 고급주택 규모, 요런 거다. 여기 대해서는 또 우리가 이제 또 다음에 다시 또 말씀드릴 거니까, 일단 요 정도 우리 셰프에서 말하는 고급주택 규정이다. 그죠? 간단히 말하면, 100평 넘는구나. 단독에. 마당은 200평. 그죠? 그 집값이 얼마? 6억 초과. 알겠죠? 공동주택은 한 80평 넘는 거다. 그걸 이해하시고, 요게 고급주택이다. 요게 이제 중과세. 그래서 이제, 요런 고급주택은 표준에다가 8%, 공장을 우리가 신설하나 증설하면 4%, 주식회사, 법인이잖아. 그죠? 회사. 회사를 설립하면 요렇게. 3배에서 마이너스 4%. 요거는 시험에 나온 적 없습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자, 그럼 이제 보세요. 표준세율 중과세 했잖아. 그죠? 그럼 다음 뭐가 있죠? 다음 뭐죠? 비과세. 그죠? 과세 안 한다. 과세 안 한다. 비과세. 과세 안 한다. 요, 과세 안 한다 그랬잖아. 그죠? 여기 뭐냐? 국가가 취득했다. 국가기관이 취득한 거는 이런 거는 과세 안 한다. 그죠? 비과세. 두 번째, 아파트 모델하우스 용도. 용도 구분에 따른 비과세. 여기 대표가 뭐냐? 아파트 모델하우스. 요거는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1년 이하. 요런 거는 과세 안 하겠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신탁재산 과세한다. 네 번째는 환매권 행사. 다섯 번째는 개수 아파트. 이런 거는 과세 안 하겠다. 요게 다섯 가지. 비과세. 에? 비과세. 에. 자, 다시 보세요. 국가가 취득했다. 그죠? 국가가. 국가가 취득한 거는 우리 국민들에 대한, 그죠? 국민을, 우리 국민들한테, 그죠? 공공복리 같은 걸 정진하기 위해서 취득했으니까. 당연히 비과세겠죠. 그죠? 그 요거는 아파트 모델하우스 1년 넘으면 안 됩니다. 알겠죠?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거, 요런 거는 공사, 과세 안 하겠다. 모델하우스도 있고, 뭐, 건설 현장 사무소 같은 거, 이런 겁니다. 이런 과세 안 한다. 그죠? 과세 안 하고. 요거 볼게 보세요. 신탁재산 그랬잖아. 그죠? 맞긴 한 거잖아. 요거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재산을 잠깐 맡겨놨다. 그게 뭐죠? 신탁. 맡긴 한 거, 맡긴 한 거. 에? 이 사람을 누구라 하죠? 맡긴 한 사람. 누구죠? 맡긴 사람, 맡긴 사람. 그렇지. 위, 위. 위탁. 맡은 사람을 뭐라 하죠? 수탁자. 이래 맡겼거든요. 맡겼는데, 신탁이 넘겨주면서 소유권을 넘겨줍니다. 그럼 갑이 을한테 소유권을 등기를 넘겨줬다. 그죠? 넘겨줬다는 거는 이 사람은 뭐죠? 갑은 뭐가 되고? 양도 맞죠? 을은 뭐가 되죠? 취득 맞잖아. 양수. 그죠? 그런데 이걸 이전하면서 등기 원인을 신탁에 의한 등기를 합니다. 등기 원인을. 그럼 요거는 세무서에서 아, 잠깐 맡겨놨구나. 이거 맡기는. 소유권을 넘겼지만 맡겨놓은 거다. 맡겨놓은 거니까 너는 세금 내지 마라. 요거는 파란 거 아니죠. 그죠? 그래서 세금 과세 안 하겠답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신탁재산은 반드시 무슨 법에 의해서? 신탁법에 의한 거다. 그죠? 신탁법에 의해서 맡긴 재산, 요런 거는 과세 안 하겠다. 신탁재산. 알았죠? 잠깐 맡긴 놨는데 맡아 있는 걸 내가 과세하면 안 되잖아. 그죠? 사는 게 아니잖아. 내 거 아니니까. 요런 걸 과세 안 한다. 그 국가가 취득했으면 비과세, 아파트 모델하우스 같은 거 비과세, 잠깐 내가 맡아 있는 거, 신탁재산 같은 것도 비과세. 그 다음 요거 볼게요. 환매권 행사. 요 말 좀 어렵다. 그죠? 아, 환매권 행사가 무슨 소리냐. 환매권 행사. 보세요. 요런 땅이 있었는데, 땅, 네, 땅이 있는데, 그죠? 이렇게 도로가 이래 났습니다. 도로가 이렇게. 요 땅이 들어갔죠? 이걸 뭐라 하죠? 도로가 났는데 내 땅이 들어갔잖아. 그걸 뭐라 할까요? 그렇지, 수용. 우리 수용되고 나면은 여기 대가를 받죠? 뭐를 받죠? 보상을 받죠? 보상 받잖아. 그죠? 요거 보상 받습니다. 그죠? 요거. 알겠죠? 요거 수용. 그런데 수용됐다. 그죠? 수용돼서 이제 땅이 넘어갔죠? 내 땅이 넘어갔는데, 요게 일정 기간이 지나도록 요게 개발이 안 되다가 개발이 변경됐답니다. 법이 바뀌면서 요 도로가 이래 난답니다. 이렇게 변경이 됐다. 알겠죠? 그러면은 요 땅 어떻게 될까요? 원 소유자가 다시 뭐 할 수 있죠? 취득할 수 있죠? 이 사람이 원래 다시 또 땅 다시 취득할 수 있잖아. 그죠? 취득 안 해도 되지만은 다시 또 취득할 수 있다. 그죠? 요걸 취득하는 걸 뭐라 하느냐? 환매권이라 이랍니다. 환매권. 되돌려 산다. 이 말. 되돌려 사는 거. 알겠죠? 환매. 이때 요 땅, 넘어갔던 땅을 다시 사면은 요 세금 내야 되겠죠? 요건 뭐 하겠다?
비화시켜주겠다. 알겠죠? 이거 환매라 해라, 환매. 다시 사는 거. 차를 갈아타는 걸 뭐라 하죠? 환승이라고 그러잖아. 환승. 알죠? 그죠? 차를 갈아타는 거 그죠? 환이 뭐죠? 다시. 성 뭐죠? 성차. 다시 타는 거. 환매는 뭘까요? 다시 뭐 하는 거? 매매하는 거. 여기 다시 수용, 파란 거 다시 넘겼다가 다시 취득했잖아. 환매래요, 환매. 이때 취득했으니까 세금 내야 되는데, 원래는 요 세금 뭐 해주겠다? 비과세. 요게 환매권 행사. 또 하나 뭐 개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제 뭐 돌아가 있으니까. 전에 김종필 씨 알죠? 그죠? 예, 김종필 씨가 50 때는 그 사람이 원래 이제 저기 제주도에 감귤농장 많이 가졌습니다. 감귤농장. 그러다가 부정축제자이 됐거든요. 그래가 감귤농장을 국가에 다 뺏겨버렸습니다. 뺏겼다가 그게 이제 정권이 바뀌었잖아. 그죠? 육공대 와서는 혐의 없음 했거든. 다시 대도를 받았어요. 부정축제 없다고. 그럼 이제 김종필 씨 입장에서는 뺏겼던 걸 대도를 받았잖아. 그게 뭐죠? 환매. 그럼 다시 받았으니까 세금 내야 되잖아. 그죠? 내 앞으로 등기해야 되니까. 그걸 뭐 해준다? 비과세해준다 이거죠. 그게 환매권 행사입니다. 그렇죠. 주로 이제 이 환매권 하는 게 이제 그렇지. 개인 간이 아니고 이제 국가 간의 환매권 행사랍니다. 개인 간에 줬다가 되돌아받는 거는 다시 또 세금 또 내야 되고. 그런 게 이제 이런 게 있잖아.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소유권 넘기줬죠. 그죠? 요 등기 안 하고 넘기는 걸 우리 뭐라 하죠? 요 등기 안 하고 넘기면 명의신탁이라 하잖아. 들어봤습니까? 어렵죠? 명의만 넘어갔잖아. 이름만. 요 이름, 사람 이름이잖아. 이름만 넘기줬잖아. 이름. 내가 내 재산을 갖다, 그죠? 뭐 세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사람을 넘겨놨단 말이야. 넘겨놨다. 그죠? 장관 넘겨놨잖아. 내 재산을 갖다가. 알겠죠? 넘겨놨는데 그 넘겨놓은 재산을 만약 세무 알아버리면은 세무서에서는 세금 부과해버립니다. 파란 걸로 봐버리잖아. 내가 여기 파란 걸로. 알겠죠? 그 실제 내 거니까 다시 되돌아 받아야 되잖아. 그죠? 다시 받으면 또 취득 또 내야 돼. 취득세를 갖다가. 두 번 내야 돼요. 불법이니까. 요 넘겨놨던 거는 판매한 걸로 봐버리고. 다시 되돌아 받는 건 다시 또 새로 취득을 봐버립니다. 세금 두 번 내야 돼요, 그런 거는. 알겠죠? 법상에서. 그래서, 요런 건 여기 나오는 건 모든 이제 국가기관, 토지수용법, 요거 이제 주로 이제 법률에 따라서 다시 환매하는 거. 알겠죠? 요거 보세요. 요거 무슨 소리죠? 개수가 나오잖아. 그죠? 개수가 뭐냐? 개수. 간단히 생각하세요. 이렇게. 수리. 수리하는 거. 알았죠? 아, 개수 나오고 들랑 뭘 생각한다? 수리. 개수라는 거는 요것 말하면 요 고쳐서 요걸 개수라 이라거든요. 수리. 그 아파트에다가 아파트에 수리하는 거. 아파트에 수리하는 거. 공동주택에다가 엘리베이터 설치했다. 그런 거는 과세 안 하겠다. 개인이 아니잖아. 그죠? 아파트에 개수하는 거 이런 거 과세 안 한다. 요게 비과세다. 다섯 가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국가, 용도, 신탁, 환매, 개수. 요런 거는 세금 내지 마세요. 다시 한번 더 시작. 국가, 용도, 신탁, 환매, 개수. 요건 세금 안 낸다. 그죠? 자, 지금 했던 장면 다시 한번 볼게 보세요. 과세 대상, 요거다. 자, 시작. 토지, 건축물, 차량, 기계, 항공기, 선박, 광어권, 어업권, 임모, 골프, 콘도, 종합, 성마, 요트, 요걸 회원권이죠. 전부 회원권. 골프장 회원권, 요거 콘도 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회원권, 성마 회원권,
요트의 원금, 과세대상. 알겠죠? 과세대상. 요런 과세대상을 취득했다. 요걸 우리가 취득하면은, 이런 과세대상물을 취득하면은 무슨 세 내야 되죠? 취득세. 취득을 하는데 요 취득의, 취득할 때 이런 과세대상물을 이렇게 취득할 수도 있고, 이렇게 취득할 수도 있고, 이렇게 취득할 수 있잖아. 취득할 수 있는 모양이. 그죠? 내가 살 수도 있고, 지을 수도 있고, 신축, 매매, 정축도 있다. 그죠? 그, 요런 과세 대상물을 이런 모양으로 취득한 자가 누구죠? 납세의 무자. 그죠? 그 납세의 무자가 이런 과세 물건의 가액, 그걸 뭐라 한다? 과세 표준. 요 물건의 값이잖아. 그죠? 값. 그게 과세 표준. 요걸 뭐 해야 된다? 신고하세요. 세율 곱한 거. 요 세율에서 요걸 무슨 세율? 표준 세율. 여기에다가 이런 경우는 세금을 많이 낸다. 그죠? 이런 거는 많이 낸다. 알았죠? 이걸 무슨 세율? 중과세율. 이런 경우는 세금 안 낸다. 뭐라 하죠? 비과세. 이게 표준세율이다. 그죠? 이거 몇 프로? 4%. 농지 얼마? 3. 정연 얼마? 3.5. 비영리는 2.8. 상속은 2.8. 농지는 2.4. 보존 2.8. 분할 2.4. 알겠죠? 요게 표준 세율. 집은 6억에 한 얼마? 1%. 9억에 한은 2%. 9억 초과는 3%. 알겠죠? 자, 이제 이리 와서 보세요. 그럼 이제, 자, 이거는 비과세니까 세금 안 낸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이런 표준 세율과 요런 중과세는 세금 내야 된다. 언제까지 세금 내야 되죠? 언제까지? 60일. 60일 그랬잖아요. 그죠? 이거 세금 낸다.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내에? 60일 내에. 세금 낸다. 그죠? 60일 내에. 알겠죠? 우리가 취득을 했다. 취득을 하고 나면은 60일인데 보세요. 요거 보세요. 요게 뭐죠? 상속. 우리가 취득은 60일 내에 세금 내야 되는데 상속을 받았다. 상속을 받은 경우는 6개월 내에 내면 됩니다. 6개월. 기간을 많이 인정해 주죠. 그죠? 6개월. 알겠죠? 상속은 6개월이다. 그 상속인 중에 외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9개월까지 연장해 줍니다. 알았죠? 네, 다시 상속을 받으면 몇 개월? 6개월. 외국에 상속인 중에 외국에 사는 사람이 있으면 몇 개월? 9개월. 자, 요거 우리 조금 전에 했던 건데 기억하실지 모르겠네. 6개월, 60일 내에 세금 안 내면 뭐가 부과된다 그랬죠? 그렇죠. 가산세. 요거 정리해 볼게 보세요. 가산세가 몇 프로? 20%. 하루에 얼마씩? 0.03. 기억하네. 몇 프로? 안 내면 몇 프로? 20%. 안 내면 20% 맞죠? 그죠? 안 내면은 20%. 안 내면은 이거 무신고. 신고 안 했다. 그죠? 무신고 20%. 알았죠? 요거는 납부부를 성신한 하루에 얼마? 0.03. 신고 안 하면 20%입니다. 알겠죠? 이건 세금 안 했단 말이잖아. 그죠? 안 내면 20%, 하루에 얼마씩? 0.03인데, 자, 신고는 했는데, 적게 신고했다. 과소. 요거는 10%입니다. 알았죠? 다시 자 보세요. 우리가 신고 안 하면 20% 맞죠? 그죠? 그런데 신고는 했는데 세금을 100만원 신고할 것을 80만원 했다. 그죠? 적게 했잖아. 20만원 적게 했죠? 그거는 몇 프로? 10%. 알겠죠? 10%. 자, 다시 무신고는 몇 프로? 과소는 몇 프로? 10%. 자, 이거 보세요. 보세요. 그런데 이거 있잖아요. 이거. 이걸 고의로 했다. 고의. 탈세하기 위해서.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고의로
신고를 안 했거나 고의로 과소했다. 고의. 불법. 부당. 이거는 40% 징수하겠답니다. 40%. 알겠죠? 40%. 이제 끝났습니다. 자, 다시. 무신고는 몇 프로? 20. 과소는 얼마? 10. 부당은 40. 알았죠? 요거는 하루에 얼마? 0.03. 60일인데 끝났다, 그죠? 그런데 보세요. 60일이 지났다. 요게 뭐냐? 법정 신고 기한. 법으로 정한 신고 기한인데 요 날짜가 지났습니다. 지나고 나서 1개월 사이에 요거 요게 법정 신고 기한이잖아. 그죠? 요거 지나고 나서 한 달, 요거 안 냈잖아. 그죠? 안 내고 나서. 근데 요 1개월 요 사이에 요 지났다. 그죠? 요 사이에 신고. 한 달에 하면은 요거요, 보세요. 50% 깎아줄게. 자진 신고 해주면은 50% 깎아주겠답니다. 50%. 요거 50%. 다시. 우리 세금은 며칠 내야 되죠? 60일이잖아, 그죠? 60일 내야 안 내면 이런 가산세가 부과되지만은, 요 60일이 지나고 나서 한 달 사이, 요 사이에 자진 신고 납부하면은, 요걸 뭐 해주겠다? 50% 깎아줄게. 그럼 몇 프로 낸단 말이죠? 10%. 요거 지나면 몇 프로? 20%지. 알겠죠? 요걸 50%. 이건 아닙니다. 요것만 50% 깎아줄게. 이걸 우리가 기한 후 신고라 이랍니다. 알겠죠? 자, 한 번 더 정리할게요. 60일에 세금 내야 된다, 그죠? 60일 지나고 나서 한 달 사이에, 요 사이에 내면은 임의표를 깎아준다, 50% 깎아준다, 요거. 알았죠? 50%. 이걸 뭐라 한다? 기한 후 신고. 알았죠? 예. 됐습니다. 자, 이제 하나만 더. 요게 이제 원칙인데, 취득을 하고 났는데, 그죠? 했는데, 우리 표준세율 대상이 중과세 대상이 되거나, 중과세. 알겠죠? 예. 표준세율 대상이 중과세 대상이 됐거나, 비과세가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이게 무슨 소리고? 예를 들어서 보세요. 제가 아까 요거 말씀드렸잖아. 보세요. 요거. 응? 요거는 1년 넘으면 안 된다 그랬죠? 그 아파트 모델하우스는 1년 내에 철거해야 됩니다. 철거하면 비과세 맞죠? 뭐 철거 안 했다? 그럼 뭐 될까요? 과세 대상 되어버립니다. 알겠죠? 요거는 표준세율이 중과세 됐다. 저건 무슨 말이냐? 이런 거죠, 그죠? 여기 세종시에 있던 말하면은 공장을, 그죠? 주식회사를 저기 서울로 이사가 버렸습니다. 여기 하고 있다가. 그건 뭐가 되죠? 수도권에 전입했잖아. 중과세 되잖아. 그죠? 여기 있다가 서울로 가면은, 그렇죠? 그런 게 표준세율이 뭐가 됐다? 중과세로 되어버리잖아. 그죠? 이런 경우. 요런 경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신고하세요. 요거 안 하면은 가산세 내라. 다시, 표준세율이 중과세가 되거나 비과세가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며칠 내에? 30일 내에 세금 내라. 요거 안 내면 뭐 된다? 가산세 부과하겠다. 알았죠? 예. 자, 이제 마지막. 집을 샀다. 땅을 샀다. 상가를 샀는데, 사고 나서, 신고 안 하고 팔았다. 신고 안 하고 팔았다. 무슨 소리죠? 내가 건물을 샀잖아, 그죠? 사고 나서 신고 안 하고 팔아버렸습니다. 들켰다. 어떻게 될까요? 80% 내랍니다. 80%.
80%. 알겠죠? 중가산세랍니다. 중과세 몇 프로? 80%. 자, 요거, 알았죠? 80%다. 취득을 하고 나서 신고, 세금 안 내고 팔았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 신고 안 했다는 것은 납부도 안 했겠죠? 등기도 안 했겠죠? 팔았다. 그럼 몇 프로? 80%입니다. 알겠죠? 그럼 자, 요거 이제, 자, 보세요. 1억 주고 샀다가, 1억에 샀다가, 신고 안 하고, 세금 안 내고, 오늘, 1억 5천만에 팔았다. 세무서에서 알았다. 그럼 세금이 몇 프로? 80%잖아. 80%가 얼마일까요? 응? 다시. 1억 주고 내가 샀는데, 에? 이걸 신고 안 하고 팔았잖아. 그죠? 1억 5천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세무서 알게 돼가지고 중과산세가 80% 나옵니다. 요 돈이 얼마일까요? 1억 2천? 너무 많잖아. 1억 5천에 팔았는데 1억 2천 세금 내라. 세금. 아, 여기에 사, 80%. 자, 이거는 지금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무슨 세 하고 있죠? 취득세니까. 이거는 양도잖아. 이거하고 관련이 있겠지. 취득세니까. 그럼 얼마? 80%. 8천만 원. 1억짜리 물건 8천만 원 세금 내면 또 너무 많죠? 그죠? 어. 얼마일까요? 자, 너무 헷갈리는데 간단히 말씀드리게 보세요. 요거 원래 세금 몇 프로입니까? 4%죠. 4%에 80%. 너 알겠죠? 여기에 80%, 4%에. 이거는 실제는 안 큽니다. 그죠? 자, 그럼 보세요. 원래 내가 내는 세금이 얼마죠? 원래 1억에 4% 내야 되죠? 그죠? 원래 내는 세금을 이렇게 4% 내야 되는데, 여기에 80%. 4%에 80%는 얼마? 3.2%잖아. 그죠? 그러면 320만 원 더 내라. 이 말이야. 알겠죠? 그 이제 원래 표준세율은 4% 내야 되잖아. 원래 사서니까 4만 내고 여기에 4%에 80%니까 얼마죠? 3.2%잖아. 그죠? 요거 더 내랍니다. 요걸 뭐라 한다? 중가산세. 그럼 내가 얼마 내면 되죠? 720만 내면 되죠? 요래 내라 이 말입니다. 그 이거는 결국은 여기에 80%라는 거는 80%라는 거는 4%에 몇 프로? 80%다. 그건 결국 몇 프로? 3.2%란 말입니다. 알겠죠? 원래 4%에 80%. 알겠죠? 3.2% 이야기다. 아, 이래서 취득세, 중과세가 80%다. 이겁니다. 알았죠? 실제는 몇 프로다? 3.2%. 그래, 안 크죠? 그죠? 예, 그래서. 그럼 우리가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개월이다. 그죠? 기한으로 치면 한 달이다. 예, 요 부분까지 하면은 세금 내고 나서니까 전부 다 보이죠. 끝났죠. 요게 취득세. 알겠죠? 어. 내용 좀 이해되죠? 그죠? 오늘 이제 처음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제가 자꾸 반복합니다만은 처음 하니까 용어가 좀 생소하죠? 그죠? 이런 말 잘 안 쓰다 보니까, 그죠? 그렇지. 내용은 어려운 거 없잖아, 그죠? 자, 다시 한번 볼게 보세요. 요게 취득의 모양이다. 그죠? 요거 보세요. 취득의 모양이고, 요게 뭐죠? 과세 대상이잖아. 그죠? 과세 대상. 맞죠? 그죠? 자, 요거 보세요. 요 과세 대상, 우리 좀 암기할게 보세요. 요 과세 대상을 보세요. 요랍니다. 토지 건축물을 취득하고, 잘 들어보세요. 토지 건축물을 취득하고 차기항, 인천항, 부산항, 그걸 생각하세요. 그냥 이런 게 없는데 우리 이따 보고 차기항에 가서
선박을 타고 광어를 잡아, 광어 도다리 알죠? 고기, 예? 알죠? 회. 광어를 잡아 입맛을 보니 기분이 골콘 종성요더라. 여울 때 요래 여우세라고. 예? 자, 같이 해볼게요. 시작. 토지 건축물을 취득하고 자기 항에 가서 선박을 타고 광어를 잡아 입맛을 보니 기분이 골콘 종성요더라. 자, 다시 시작. 토지 건축물을 취득하고 자기 항에 가서 선박을 타고 광어를 잡아 입맛을 보니 기분이 골콘 종성요더라. 한 번 더 시작. 토지 건축물을 취득하고 자기 항에 가서 선박을 타고 광어를 잡아 입맛을 보니 기분이 골콘 종성요더라. 요래 요오죠. 알겠죠? 요올 때. 자, 다시 보세요. 과세 대상 시작. 토지 건축물을 취득하고 자기 항에 가서 선박을 타고 광어를 잡아 입맛을 보니 기분이 골콘 종성요더라. 다시 시작. 토지 건축물을 취득하고 자기 항에 가서 선박을 타고 광어를 잡아 입맛을 보니 기분이 골콘 종성요더라. 알았죠? 여기 시험에 나오는 게 이래 나옵니다. 다음 중 취득세 과세 대상으로만 열거되어 있는 거. 이래 나와요, 시험에. 그럼 납세의무자, 아까 했잖아, 그죠? 주체구조부 취득자와 가설한 자가 다른 경우에 그 가설한 자가 납세의무자다. 틀렸죠? 누구?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런 식으로. 알겠죠? 뭐 과세 대상, 과세 표준 하면은 신고가액, 시가표준액, 사용시 다음 중에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하지 않는 경우 찾아봐라. 아까 여섯 개 있었죠? 국수공판장법 아닌 거 찾아보면 되잖아. 그죠? 그런 거. 그 다음에 세율이 나왔다. 그죠? 요 세율 나오면은, 자, 보세요. 요 세율이 매매는 몇 프로? 4%. 용기는 얼마? 3%. 정의는 얼마? 3.5. 비영리는 2.8. 상속 2.8. 농지 2.3. 보존 분할 2.4. 자, 다시. 매매는 몇 프로? 4%. 농지는 3. 정여 3.5. 다 같이 이거 얼마? 4. 3. 3.5. 2.8. 8. 2.3. 2.8. 2.4. 이거 얼마? 알겠죠, 그죠? 다시, 요거 얼마? 얼마? 4. 요거는 3. 3.5. 2.8. 2.8. 2.3. 2.8. 2.4. 표준세율. 그죠? 이게 매년 시험에 나왔어요, 이거. 이거. 알겠죠? 알아내지. 예. 알았고. 중과세율 별골 5선주. 알겠죠, 그죠? 수도권의 공장 신청설. 그죠? 법인 설립자리, 그죠? 요거. 비과세. 오늘 첫날인데 많이 했죠? 예? 많이 했지만은, 그 취득세 기본 알겠죠? 그죠? 요 흐름을 알겠죠? 그죠? 우리가 이제 이걸 자꾸 반복해요. 이걸. 예. 여기서 이제 취득세 하고 나면 다음 시간에는 뭐 한다 그랬죠? 다음에는 양도세. 그 양도세도 정리하고. 알겠죠? 그죠? 오늘은 우리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양도시 할 겁니다. 예, 오늘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